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여러분들, 이번 장에도 섹션 프로젝트 소개가 됐네요. 자, 이번 섹션 프로젝트는 럭키 드로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럭키 드로우는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마치 복권처럼 보이죠? 국내에도 업체가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뭐 이렇게 무슨 메가볼 로또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약간 뭐 사용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어떤 운이라든가 랜덤성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뽑는 거죠. 특정한 범주 내에서 확률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이번 장에서 배웠던 어레이라든가 레인지라든가 포문이나 와일 같은 어떤 반복 루프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과제로서 럭키 드로우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그래서 제목은 저희가 그냥 럭키 드로우 777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재미나게 77개의 번호가 있습니다. 1부터 77까지 번호가 있는데요. 그 77개 번호 중에서 총 7개를 그냥 랜덤하게 순서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777인데. 근데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를 만약에 처음에 7이 나왔다면 두 번째 시도에는 7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7이 나오면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즉,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번호만 뽑아야 돼요. 그래서 중복 시 다시 뽑는 것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 뽑기를 시도했는데 중복되게 되면 다시 뽑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확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뽑을 때마다 범위가 줄어나가는 거죠. 총 77개가 있는데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횟수라는 게또 등장합니다. 이 구매 횟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반복 루프를 만드셔야겠죠? 한 번만 뽑아서 총 7개의 번호가 찍혀 있는 그런 어떤 럭키드로 티켓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티켓이 최대 5개까지 뽑힐 수 있는 겁니다. 5번의 구매가 연속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연속 구매죠, 연속 구매. 한 번의 구매는 7개의 번호가 있는 건데, 또 그걸 또 다시 또 처음부터 해서 또 티켓을 7개의 번호를 뽑는 거죠. 근데 요건 저희가 현재 메인 함수의 args argument 방식으로 입력을 받을게요. 1부터 5까지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그냥 1이라고 기본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최대 5까지의 연속 티켓을 발권할 수 있는데, 티켓마다 중복되지 않는 번호가 7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어떤 복권 뽑기 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왕에 여러분들이 뭔가 오름차순으로 그 뽑힌 번호를 정렬해 주시면 더 보기가 좋겠죠.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5부터 77까지 번호가 뽑혀있죠. 5, 11, 25, 29, 33, 47.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번호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건 2회차를 나온 건데, 제가 만약에 args argument 0번째 인자에 2라고 넣고 실행을 하면요. 1회차, 2회차가 나온 겁니다. 이건 2회차 그림만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번호 추첨입니다. 첫 번째 번호 5 나왔죠.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일곱 번째 추첨에서 보니까 25가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앞에 3번 번호가 25가 나왔죠, 이미. 그래서 25가 앞에 나온 번호랑 주목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첨했더니 77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7개의 번호라고 보고 티켓을 발권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랜덤 좀 보셨을 텐데 자바에 있는 JVM 랜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랜덤 클래스도 있겠지만은 매스 함수의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0.0부터 0.9999 얼마까지의 랜덤 실수를 만들어내죠. 근데 유사 랜덤이에요, 여러분들. 슈도 랜덤, 트루 랜덤은 아닙니다. 아무튼 랜덤 많이 쓰는데 0.0부터 0.999 얼마니까요. 거기다 어떤 정수를 곱하면은 0.0 얼마부터 이 정수보다 하나 작은, 즉, 9점 얼마 얼마, 9.999, 9.xxx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걸 저희가 이렇게 캐스팅을 시켜버리면요. 0부터 9까지 정수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0의 범위에서 0부터 9까지 뽑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옵셋이라는 이런 숫자를 더해주면요. 1부터 100까지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자, 저희가 한번 만들어진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럭키드로 프로젝트죠. 예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섹션 프로젝트도 저희가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템플릿. 그죠? 이런 식으로 뽑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템플릿대로 여러분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일단, 혼자 생각해서 잘안될 때는 템플릿을 참조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템플릿도 보지 않고 힌트도 보지 않으면 더 좋겠고요. 문제만 보고 스스로 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만 보고 잘안될 때는 힌트도 좀 참조해 보시고요. 근데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구조와 연습을 좀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투두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채워가시면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보는 거죠. 이렇게 뭐 회차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간을 마련하고 7개 정수 저장해야 되니까요. 돌면서 하나씩 뽑고 랜덤성 체크하고 중복 체크하고 오른쪽은 정렬하고 막 찍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자, 구현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소스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는 안 보여드리고요. ARGS를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2로 되어 있죠? 네, 기본으로 여러분들 1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3이라고 하면 3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연속식도 나옵니다.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 럭키드로 777인데요. 1회차부터 2회차, 3회차까지 전부 3번의 럭키드로 티켓이 발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보세요. 중복 체크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긴 중복이 하나도 없는 경우죠. 깔끔하죠. 여기도. 근데 여기는 중복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시 추첨한다 나와 있어요. 64가 나왔는데 맨 처음 64번호가 있기 때문에 또 뽑았더니 76이죠. 반복적으로 뽑았더니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두 다 고유한 번호라면 이렇게 발권이 되는 겁니다. 정렬돼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주어진 정답 소스에는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세 개의 럭키드로 777이 발권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웹을 배웠거나 안드로이드 앱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픽을 쓸수 있으면요, 나중에 정말 이미지가 된 티켓도 발권할 수가 있을 거고, 전자적으로 혹은 프린트해서 종이로도 뽑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바코드도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중급자한테는 되게 쉬운 예제지만요, 초급자분들은 좀 여러분들 있으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럭키드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코스의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유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 나눠 보시면 서로 더 소스를 리뷰해 주면서 여러분들 저도 약간 이렇게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